자, 잘 나오죠? 잘 들리시고. 아우, 조명도 싫어, 씨. 됐어.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저, 당근에 중고거래가 원래 예약이 저 11시에 딱 오신다 그랬는데 1시간 늦는다 그래가지고, 아, 못 탈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예, 화성에서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당근 중고 거래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캠 팔았어, 캠. 예, 캠이랑 뭐 이거저거 좀 방송 장비 제가 남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좀 파느라, 예, 미안합니다. 랄프 보내면 되는 거였는데, 좀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예, 코트님 맞냐 그래가지고, 예,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잠깐. 예, 판매 목록으로 보시더라고요. 팬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예. 당근 거래 이슈 때문에, 예, 밑에 금방 좀 내려갔다가, 와가지고, 저기 했습니다. 그분이 좀 많이 사실 것 같아. 그, 제 방송 장비를. 그래가지고, 다음 것까지 이렇게 예약을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예, 좀 장비 좀 많이 팔려고요. 집에 그, 장비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예. 당근 근거리 거래인데 맞아? 아니요, 그 화성에서 오신다니까. 예. 네. 자, 제목이요. 예, 제목은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목을 그렇게 해놓은 거고. 어제도 그러고 엊그제도 그러고 제가 6시까지 방송도 못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풀로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뭐 공포게임도 준비하고 미스테리도 준비하고 좀 준비를 좀 해놨어요. 그냥 기존 방식으로 안 하고 PPT 그걸로도 좀 준비를 해놔가지고 예, 그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컨텐츠 위주로 가는 방송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별풍선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좀 더 그냥 뭐 더 고생하면서 예, 더 그냥 마음고생하면서 안 터지면 안 터진 대로 해야지 뭐 그렇다고 우울해한다고 뭐 누가 싸주지도 않는데 예, 그래서 그냥 더 뭔가 좀 이제 견디고 하자 예,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았어요. 예, 근데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일단은 예고 없는 그런 휴방을 조금 덜고 하다 보면은 또 예, 그래도 일요일이니까 예. 8일 그냥 풀로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하루 쉬었으니까. 예.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성지합 창단을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성지합 창단을 한번 하고 그러고 뭐 달에 한 번 네, 아니 뭐 두 번 정도 예,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노래 정하는 거는 제가 그냥 뭐 따로 그냥 공지를 드리고 그러고 이제 배너에 하루 종일 띄워놓고 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장신 홈택스 2차 인증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은현장님 편으로 좀 섰어요. 예, 아 물론 제가 뭐 그분을 응원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아, 너무 사람들이 악랄해.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타지노처럼 돼가는 것 같아갖고 저는 예, 그냥 물어뜯는 사람들이 진짜 할 짓 너무 할 짓 없다. 약간 그런 방향으로 되더라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까지 막 거기에 파고들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예. 당근 거래하니까 좋은 점이 현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현금이 많이 생겨서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으려나? 그러니까 약간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구하기 힘든 물건을 좀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뭔가 가치가 되는 약간 금처럼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재테크 수단처럼.
예. 이번에 당근 거래하면서 내가 좀 많이 느꼈어요. 피규어? 그냥 피규어 같은 걸 좀 사서 모아볼까? 가지고 있을수록 좀 뭔가 나중에 가치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게 신발이라고. 시계가 리셀이 좋다 그러는데 시계는 하나에 막 몇천만 원씩 하지 않아요? 예. 한정판은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 은행에다 묵히고 있는 게 되게 바보짓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예, 뭔가 재테크 수단으로 좀 이렇게 물건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저한테 이제 제 통장에 찍히는 돈들은 다 세금 다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냥 순수 내 자산으로 이제 잡히는 거라서 그런 것들 막 은행에다 계속 넣어놓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오늘 저기 뭐야 로또를 제가 사왔는데 이거 심상치 않아요. 저기 미니 냉장고 좀 미니 냉장고 위에 로또 지금 그 만원어치 산 거 있거든요. 예. 아니요. 저 이거 지금 될 것 같아 뭔가. 예. 느낌이 심상치 않아. 오늘 아니 오늘 랄프랑 같이 이렇게 저기 나가서 저기 돼지갈비 먹었거든요. 근데 돼지갈비 집을 딱 도착했어. 돼지갈비 집에 도착했는데 바로 앞에 저기 복권 판매점이 딱 있는 거야. 뭔가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뭔가 복권이 사고 싶어. 어? 로또? 로또? 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뭔가 이끌리듯이 들어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로또를 샀어요. 로또 만원어치 사고 스피또 2,000원짜리 5장 뽑았는데 그 자리에서 싹 다 꽉 나왔고. 예. 30% 정도, 33%가 그래도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로 5장 사니까 3장을 더 긁게 되더라고. 신기해. 자동으로 했는데, 예. 아, 근데 난 진짜 이런 건 별로다. 자동으로, 원래 다 로또를 다 자동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이 이게 20번 때 숫자가 4개가 뜨는 게 맞아요? 22, 24, 26, 28이 맞아? 이런 번호가 나올 수가 있나? 네. 자동으로 안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20번 때가 4개가 나와? 그리고 29, 32, 34, 38. 뭐야, 이거? 완전 랜덤이다. 역대급 로또 번호 1, 2, 3, 4, 5, 6 나온 적 있다고요? 그거 없을걸? 그런 적은? 그 확률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네. 26, 27, 28, 42, 43, 45 이렇게 나온 적. 와,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 1, 4, 5, 6, 9. 1, 4, 5, 6, 9 나온 적 있어? 1, 4, 5, 6, 9, 31. 오. 로또 언제 발표해요? 매주 토요일 8시 반. 오케이. 나 안경을 좀 바꾸자. 안경을 좀 은색으로 좀, 예, 주세요. 번호 공개해드릴까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은 게, 저 뭐야, QR코드로 찍으면 바로 당첨 여부 알 수 있던데? 로또 1등 되면은 얼마야? 마지막 로또가 얼마였지? 마지막 로또. 돈이 없나요, 혹시? 안 보이네요, 진짜. 검은색 보이는데? 19억이네? 20억도 안 된다고?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어. 화장실 없어요. 만약 된다. 아니요, 저는 방송 안 적고, 저는 로또 1등 되면은, 진짜 그, 로또 1등 당첨자의 그 삶을, 예,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요. 예. 지금 썸네일까지 다 구상해놨어. 썸네일까지 다 구상해놓고, 에피소드 1부터 해가지고 10까지 가려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해가지고.
김칫국 원샷. 아 근데 마지막 로또 1등 당첨 저거 1108회차는 진짜 돈 너무 적다. 19억이면은 스피또가 낫겠는데? 스피또는 20억 넘게 가져가잖아. 어. 아 이거야? 이 환경이 좋아. 무태가 요즘 유행이라고 하던데. 무태. 저 가지고 있는 안경 중에 진짜 제일 비싼 안경이 있는데 그 안경 쓰면 약간 그 전종호 아 뭐야 사격 선수 누구지? 진종호? 전종호? 예. 그분 닮았다고. 나는 이렇게 동그란 안경이 제일 난 것 같아요. 어. 이게 제일 나. 아 오늘은 아주 기분이가 좋네요. 예. 왜냐면 이제 내일 또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 쉬던지 아니면은 다음 주 그거는 이제 일단 월요일 쉬고 나서 화요일 날 할까? 좀 일찍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일 동안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하루 빼면은 그냥 일주일 그냥 통으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일단 내일은 무조건 쉬니까. 내일은 랄프도 없는 날이라서. 예. 네. 네, 맞아요. 맨날 그 방송 시간 좀 짧더라도 매번 얼굴을 좀 비추는 게 예, 좀 이렇게 출석률이 좋은 게 좋은 거라. 오늘 또 먹방 한번 가시죠. 예. 일단 두부 한모랑요. 어제처럼 두부 한모. 아, 나 진짜 두부 다이어트가 제일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두부 한모를 미리 먹어놓고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야. 이거 되게 새로운 신박한 다이어트야. 두부 550g을 아무런 간도 없이 하나를 그냥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달궈가지고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지. 그럼 상대적으로 적게 먹지 않겠어요? 괜찮은 다이어트 방법이야. 두부처럼 좋은 게 없어. 왜 의미 없어요? 저 오늘 돼지갈비집 가서도 밥을 아예 안 먹었어. 탄수화물 아예 그냥 멀리 해보려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상추랑 요즘 저기 야채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야채를 밥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가면 이제 알배추랑 깻잎이랑 상추랑 당귀랑 뭐 있거든요. 약간 상추처럼 약간 쓴 거? 그 이름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 쌈이 있는데 쌈 무지하게 먹고 예 리필 한 5번 해 먹었어. 사장님이 좀 약간 인상을 쓰시더라고. 근데 진짜 나는 술도 안 먹지. 거기다가 음료수도 안 먹지. 예. 아 맞아 케일이요 케일. 외식을 요즘 자주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보니까는 배달로 먹는 것보다 외식으로 한 끼 때우는 게 훨씬 낫더라고. 얼마 전에 그리고 청라 그 이번에 저희 카페 올라왔던 청라의 그 한식 뷔페집 거기도 완전 가성비 질이잖아요. 그리고 영양소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예. 외식 위주로 하려고. 그러니까 배달비가 은근히 비싸고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솔직히 뭐 롯데리아에서 막 그런 거 시켜 먹는 그 햄버거 세트 같은 거 먹는 거 말고는 돈 아까워. 무슨 저 순대국밥 이런 것도 막 11,000원 이래 버리니까. 거기다가 17,000원 이상 시켜야만 배달비가 공짜라서. 예. 햄버거만 먹는 거는 되게 괜찮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전에도 뭐 빵이랑 뭐 야채랑 고기랑 뭐 토마토도 들어있고 되게 영양소가 은근히 괜찮다. 햄버거가 나쁜 음식이 아니다. 보면은 안에 있는 패티 빼고는 맞는 얘기야. 치즈도 들었지. 근데 이제 문제는 햄버거에서 햄버거 세트를 시키면 딸려오는 그 감자튀김? 감튀? 그게 살 뒤지게 찌는 거예요. 예. 네.
일단 저는 좀 이제 배달 수요를 좀 줄이고 배달을 조금 줄이고 저 외식으로 좀 먹으려고 합니다. 예. 그 최근에 고수에 빠져가지고 희한해요 참. 고수를 원래 냄새만 맡아도 그냥 토할 것 같고 고수 자체를 너무 싫어했는데 막 샤브샤브 집 가가지고 고수 한 통 그냥 개작살 내놓고 무지하게 먹어 고수를. 전현무 아저씨 마냥 계속 뜯어 먹어 고수를. 고수 너무 맛있던데. 나 고수 너무 좋아. 그래서 고수도 쳐보니까 몸에 좋더만. 쌀국수는 별로 안 좋아해. 그 쌀국수도 그거잖아. 쌀이잖아. 탄수화물이잖아. 탄수화물 최대한 안 먹는 방향으로, 예, 좀 식단을 그렇게 먹으려고. 그리고 유튜브 보니까 막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좀 극단적으로 한 달 정도 막 그 실험해가지고 뭐 한 달 동안 채소만 먹기. 한 달 동안 뭐 비건식. 한 달 동안 조리하지 않은 음식 먹기. 막 이런 거 하는데 살 무지하게 빠지시던데? 나는 그냥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못 하는데 뭔가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 일단 두부 한 모부터 먹어버리려고. 예. 그런 게 중요해. 일단은 두부 한 모 주세요. 예? 네? 두부 한 모 주세요. 두부 한 모. 오늘도 두부 한 모 먹고 가야지. 아, 운동은 죽어도 싫어. 운동 빼고 다 할 거야. 운동이랑 저거 빼고, 저 뭐야, 그 지읍, 지방흡입 이거 빼고 다 할 거야. 사실 다이어트 하는 거는 운동하고 그 다음이 지읍 아니야? 지방흡입은 그냥 수술하고 나서 뭐 이렇게 한 2주 정도 좀 몸 관리하고. 그 지방흡입 하는 방법 여러분들 아세요? 저희 친어머니도 하셨고 또 막 이제 예전 여자친구도 막 지방흡입하고 막 그래가지고 몸 집에서 막 몸져서 알아눕고 그런 거 봤는데 허벅지랑 배랑 이런 데 막 멍이 피멍이 겁내 들어갔고 처음에는 그냥 몸 조금만 움직여도 막 근육통 있듯이 그렇게 막 아프다고 하더라고. 키카오톡님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이요. 뭘 해드려야 되죠? 예, 일단 말씀해 주시고. 그게 길다란 쇠 꼬챙이 같은 걸로 배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막 쑤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이 이렇게 배나 허벅지 같은 데 이렇게 뭉쳐있으면 그걸 이제 기계를 딱 눌러가지고 빨 때 마냥 지방을 그 노란색 그 지방을 빨아들여. 예. 네. 그렇게 하는 거래요. 지방흡입이. 그러니까는 배에다가 쑤셔가지고 막 후벼 파니까 여기 전부 다 피멍 드는 거예요. 예, 아프죠. 마취 풀리고 나면 무지하게 아프대. 예. 근데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냥 단기간에 고생 안 하고 살 확실하게 뺄 수 있는 방법이지. 운동은 꾸준하게 해야 되고. 근데 난 그거 둘 다 못 하겠으니까 일단 최대한 탄수화물 좀 안 먹어보는 방향으로. 서울의 달 맛깔나게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컨텐츠 하기 전에 제가 서울의 달 맛깔나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동은 재미가 없어요. 제가 운동이 재밌었으면 운동을 했겠죠. 예. 진짜 전에도 뭐 얘기했지만은 그 헬창 분들, 예, 운동하면서 뭐 이두 뭐 부분 운동하면서 어우 막 맛있다 이러는데 도저히. 예. 근데 저는 이제 바이크 타면서 맛있다 하죠. 예. 도로 잘 깔려 있는 데에서 막 산, 무슨 재, 무슨 령, 이런 데로 끝나는 길, 막 꼬불꼬불한 길, 막 몇 킬로 동안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코너 타면서, 어우, 맛있어. 이러면서 코너 타거든요. 예. 약간 그런 거랑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내일은 이제 또 바이크 타러 갑니다. 내일은 이제 또 바이크 타고, 예. 춘천 정도 다녀오려고. 예.
오늘 지각은 저기 저 당근 거래 때문에 예, 그 구매자분께서 조금 늦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그 거래 때문에 예, 그랬습니다. 아니 화성에서 온다는데 예. 인증? 10만원 줘봐봐. 10만원 팔았어. 어. 거래 내역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 내역 보여줘, 거래 내역. 아니, 근데 이걸 왜 안 믿어? 어. 이거를, 거래 내역을 보여줘야 믿는다고? 아, 약간 좀 장신 모드야, 지금, 우리 다? 어. 아니, 근데 이거 저거 해야 돼요. 10만원. 아, 돈을 달라고요? 어, 10만원. 아니, 이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 어. 여기 그 봐봐요. 예. 제 닉네임 보이면 적을 텐데. 테러 그러면은 네가 손가락으로 손으로 이렇게 가려. 아, 이거 스샷을 찍고. 어, 스샷 찍고 거기를 가려 가지고 그래. 아, 근데 이 글을 또 검색해서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어. 뭐 차단할게 바로. 저 장난하면. 예. 장난치지 마세요. 아니 뭐 인증해. 어. 뭐 탈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이브로 인증합니다. 어, 인증할게. 라이브로 인증합니다. 어. 자. 아, 여기도 가려야 돼? 홈택스 까봐 당근기로. 어. 코연장이 돼버렸네. 사계를 너무 친 코연장. 예. 보여줘. 어. 예. 판매 완료 됐어? 네. 어. 거래 완료로 뜨고요. 한 시간 정도 늦는다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하 주차장에서 저 거래하고 그러고 그냥 얼굴 보고 사진 한번 찍었어요. 예. 사진 한번 찍고 그러고 예. 올려놓으신 것 중에 또 관심 있는 거 몇 개 있는데 뭐야 살 의향 있으면 또 연락 드리겠다고. 어. 미개봉 새 제품인데 여러분들 24만원짜리 캠인데 이거를 10만원에 파는 게 말이 맞아? 그렇게 해서 파는데 몇 주 걸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데도 몇 주가 걸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잠깐만 여기다 올려. 너무 뜨거워요. 어, 어. 근데 이거 그거 어디 갔어요? 잡는 거? 안 보이더라고요. 두부를 좀 먹으면서 나는 두부가 맛있어요. 두부를 좋아해요. 예. 네. 어제도 이거 한번 먹었어. 배가 많이 고파요. 고픈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두부로 포만감을 내 위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장에다가 두부로 포만감을 채워놓고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야. 그럼 좀 상대적으로 덜 먹겠지. 그것 때문에 그 효과 때문에 내가 이걸 먹는 거야. 이거 너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죠? 예, 어거지로 먹는 것도 아니야. 그나마 두부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초당 두부. 예, 그 초록색으로 이렇게 이름 찍혀 있는 그 초당 두부 드셔야 돼요. 간 안 해도 좋아. 그 두부 전문점 가가지고 시키는 그 5,000원짜리 두부, 막 8,000원짜리 두부 있잖아요. 김치랑 같이 주는 거. 그런 거 그냥 생두부만 먹어봐도 느껴지는 거 없어? 약간 그 두부 간수라 그래야 되나? 약간 짭짤한 게 살짝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더 고소하고 그런 게 있다니까, 이게. 강릉 초당두부라고 네이버에 치시면은 그 초록색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그 두부가 있어요. 그게 주변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고, 예. 네. 큰 마트에서. 어. 근데 이게 내 입맛에만 맛있지. 여러분들한테 맛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한입 먹자마자, 아, 간장 뿌려 먹어야겠다.
김치에다 먹어야겠다 하실 텐데 나는 이거 자체를 먹는 것만으로도 뭔가 되게 건강해지는 것 같고 포만감이 막 올라가니까 그게 느껴져. 좋아 좋아.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뭔가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한 이유가 115kg가 됐어요. 113kg 그리고 111kg까지 빠졌다가 지금 4kg가 쪄버렸어. 한 달 만에. 큰일이야. 그래서 아 이러다가 117kg, 118kg 가면 120kg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 10,000원 주면 10kg 빠지는 거래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지방흡입이야. 근데 아프잖아. 그리고 몸져 누워야 되잖아. 고지혈증 없고 당뇨 없습니다. 근데 당하혈색소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당뇨 걸릴 위험이 있어. 그래서 더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 거, 예. 파묘 200만 들어갔다고요? 1,000만 찍겠네. 많이 보네. 재밌었나 보다 사람들이. 난 그냥 그랬는데. 이동진 평론가님이 2.5점 주셨다고? 이동진 파묘. 2.5점 많이 낮은데? 2.5점 줬네 진짜. 곡성은 몇 점 주셨어? 만점이 왔네요. 곡성은 만점 줬어? 크, 역시 역시 영자랄이야. 10점 던졌어. 아 진짜 더 신뢰가 간다. 이번에 파묘 2.5점 주니까 난 약간 내 스스로 약간 좀 경계. 내가 너무 뾰족하고 날카로운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뭔가 파묘 설명회 했던 엊그저께도 뭐 영화 보실 때 통신사 할인 받아갖고 통신사 VIP 할인 받아갖고 공짜로 한번 영화 발품 팔러 갔다 오실 정도로 마실 다녀오실 정도로 그냥 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라면 무조건 실망한다. 이 영화는 다 떠먹여주는 영화라서 뭔가 복선도 없고 해석해볼 만한 그런 뭔가 곱씹어볼 만한 그런 요소가 1도 없어서 재미가 없다. 중반까지는 조금 볼만하다가 후반부터 뭔가 좀 맥이 없다. 이상하다. 근데 뭔가 재밌게 본 사람들이 보면 불쾌하거든. 그런 그 평을. 나는 졸라 재밌게 봤는데 내 수준이 낮은 건가?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괜히 영화에 저주 내리는 것 같잖아.
전 솔직히 2.5점까지는 아니고, 예. 난 딱 3점 정도? 예. 근데 너무 박하게 주셨다. 이동진 평론가님이. 5점 만점이 2.5 준 거니까. 그니까. 봐봐. 조금 점수 낮으면 개노잼인가 보네. 이래버리잖아. 근데 평론가라는 직업이 또 그런 거라서, 어. 범죄도시 3를 3점 줬다고? 이동진 평론가님이? 말이 안 되는데? 에이, 거짓말. 거짓말 치고 있네. 3점 줬어요, 진짜로? 진짜로? 기회가 생길 때마다 1점씩 또박또박 따내는 코미디라고 주셨대요. 근데 뭐, 이동진님이 정답은 아니야. 1편도 3점이고 2편도 3점이에요. 나는 범죄도시 3보다는 차라리 옛날 그 유치한 주유소 습격 사건이 더 낫다. 진짜. 당연한 거라고? 아니, 얼마 전에 주유소 습격 사건은 그냥 생각 없이 할 거 없다. 그냥 막 웨이브 뭐 볼까 막 이렇게 막 골라보다가 주유소 습격 사건이 있길래 와 이거 진짜 옛날 영화인데 하고 막 이제 그냥 뇌 빼고 그냥 봤던 거 다시 복귀하듯이 봤어. 진짜 유치하더라. 진짜 유치하고 아 지금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 빛바랜 느낌? 그때는 재밌었는데 지금 보면 재미없지. 딱 근데 그 정도랑 범죄도시 3랑 비교할 정도니까 나한테는 정말 별로였지. 범죄도시 3는 제가 막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전 솔직히 독전 1은 재밌게 봤어요. 독전 1도 재밌게 보고 그랬지.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라인업 영화들 많이 빠진다던데. 영화 빠진 많이 나간다던데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영화요?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영화들 중에서 많이 빠진다고. 없어지기 전에 봐야 할 영화. 아, 전 놀란 영화 다 봤죠. 덩케르크도 싹 다. 근데 놀란 영화는 나올 때마다 전부 다 극장에서 봤네. 그거 시작이 인셉션부터였어. 인셉션, 셔터 아일랜드. 그 아니야, 난 그 전부터 봤지. 그 마술사 영화 나오는 거, 휴잭맨이랑 저기 나오는 거. 그때부터 봤지 나는. 유명해지기 전부터. 아니 나우유심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모르는 영화야. 뭔 영화냐면은 프레스티지. 놀란 감독이 그 이제 한참 2000년 초반 때부터 2000년 거의 뭐 아무튼 2000년도부터 2000년대 2000년부터 2010년 정도까지로 보면은 일단 헐리우드에도 반전 영화들이 막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와. 어, 반전 영화. 반전 영화 하면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거. 예. 식스센스, 예. 그리고 나비 효과, 막 이런 영화 있잖아. 유주얼 서스펙트,
그 반전 영화 라인업 중에서 꽤나 진짜 머리가 계속 머리 쓰고 재밌는 게임, 재밌는 영화가 이 메멘토. 예. 그리고 요것도 약간 반전 영화, 인썸니아. 이것도 재밌고, 미행은 솔직히 못 봤고, 배트맨 비긴즈 봤고, 프레스티지. 제가 봤던 게 이거. 난 이거부터 영화관에서 다 봐버렸어. 놀란 감독 영화는 2006년 거부터 싹 다 봐버렸어. 영화관에서. 프레스티지 개꿀 재미고, 다크나이트 뭐 워낙 정평이 나 있고, 인셉션 재밌지.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 라이즈 봤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만든 거. 놀란 감독 묻은 영화도 봤어. 놀란 묻은 영화도 봤어. 트랜센던스. 이것도 약간 좀 AI 관련된 영화인데, 요건 재밌대가리 없어요. 솔직히. 조니 뎁 나오는 건데, 조니 뎁이 죽고 나서, 이제 조니 뎁의 뇌를 갖다가, 그 기억을 갖다가 컴퓨터에 심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각 능력이 있는 AI에 대한 이야기, 트랜센던스. 그리고 이제 인터스텔라. 그 다음에, 덩케르크. 그리고 이제 테넷, 오펜하이머. 다 봤죠. 덩케, 테넷, 오펜. 다 봤죠. 예. 프레스티지부터 해서 다 봤으니까.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거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진 영화는 프레스티지. 개꿀잼이야. 진짜. 프레스티지 진짜 개꿀잼. 너무 재밌게 본 영화는 이제 제목 쳐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검색어. 프레스티지, 검색어, 영화 제목 검색하고 거기 뒤에다가 같은 영화. 이렇게 막 검색해보잖아. 마술 영화. 재밌었어. 난 너무 재밌게 봤어. 저 영화를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이제 노래 그 보컬 동호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약간 좀 여왕벌 같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되게 그 동호회 내 남자들을 막 거의 막 호령하고, 완전 뭔가 좀 뭐 꽃뱀이라고 하면 너무 좀 과장된 건데, 그때 그 영화를 이제 그 영화 보자고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뭐야, 누나 만나러 이제 갔는데, 영화, 팝콘 다 계산 안 하고 내가 다 계산했어. 집에 택시 타고 돌아갈 돈이 없어. 영화 끝나는, 영화도 상영 시간 꽤 길어가지고 버스 딱 끊기는 시간인데 버스 놓쳐버려가지고 집까지 걸어갔어. 그 기억이 나네. 그래서 내가 잊을 수 없어, 저 영화 봤을 때. 저 때가 아마 저 스무 살, 열아홉 살?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2006년도니까 맞지. 예. 어릴 때. 19살, 18살? 그때쯤이었을라나? 영화는 너무 재밌었는데, 영화 끝나는 시간이랑 이제 핸드폰 계속 보면서, 이거 큰일 났는데? 그래가지고 버스 놓치고, 집까지 걸어가고. 화곡동이었는데, 내가 그때 화곡동 살 때였는데, 와, 엄청 멀었어. 아무튼 막 다리 건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 아니, 그니까 좀 뭔가 그 무리 내에서 서열이 있는데, 여자로서 서열이 1등이고, 뭔가 좀 여왕벌 같은 리더격의 누나라서, 뭐, 영화 한 편 보자 그러면은 내 누나하고 가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 뭐 남녀로서 잘해볼 그런 생각보다도, 이뻤지. 이뻤는데 막 6살이나 많았어, 그때. 그런 거 보면, 딱 그런 거 따지고 보면 난 좀 인터넷으로 사람 참 많이 만났다.
동호회 활동하고 뭐 옛날에 무슨 세이클럽에서 무슨 CJ니 뭐니 인터넷 방송 처음에 음성으로 할 때 그 윈앰프 세이클럽 방송 얼굴 안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방송 그거 할 때부터 내가 중3 때부터 그때 방송을 시작했었으니까 참 그런 동호회 활동 많이 해서 보컬 동호회도 하고 버디버디도 있었죠. 근데 지금 그거 아직도 살아있어. 세이클럽 방송. 아니 그땐 제가 좀 약간 말랐을 때라서 오히려 좀 말랐었어. 그러니까 그 보통 체중도 아니고 내가 키 181에 몸무게 76kg였으니까 아니 76kg 아니 68kg였으니까 제가 처음에 신검했을 때가 68kg. 예. 완전 말랐었지. 20살 초반에. 왜 거짓말이야? 다 있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진 찍어놓은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뚱뚱해지고 나서 봤지. 뚱뚱해지기 전부터는 못 봤잖아. 근데 뭐 오래된 팬들은 다 봤지. 나이 먹으면서 이제 방송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살이 찐 거지. 원래는 엄청 말랐었어. 봐봐. 말랐었다니까. 근데 이제 못 돌아가지. 거의 뭐 지금 몸무게 딱 반갈죽 해야 나오는 몸무게라서 다시 못 돌아가지. 어떻게 68kg를 찍었냐. 처음 신검 받았을 때 1급 떴죠. 1급.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에 이제 조금 미루다가 24살 때 들어가니까는 24살 때 갑자기 몸무게가 막 120kg를 찍더라고. 그리고 군대에서 조금 살 빠지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조금 빠지고 그러고 나서 방송을 한 거야. 그러니까 120kg,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80kg, 90kg까지 쪘다가 그러고 확 빠져. 68kg, 70kg로. 그러고 나서 이제 신검 받고 1급 떠. 그러고 나서 군대를 한 2, 3년 이제 계속 미뤄. 그래가지고 24살 때 군대를 들어가. 09년 군번으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근무 도중에 이제 허리 다쳐가지고 의병 전역을 해. 그래서 의병 전역하기 전에 군대 들어갈 때 몸무게 120kg를 찍었었어. 몸무게 찌워가지고 뭐 떨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비만소대 들어가가지고 연병장 남들 막 두 바퀴 뛸 거 나는 막 네 바퀴 뛰고 그러고 밥 먹고 이제 군생활 규칙적인 생활하니까 계속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딱 나오니까 6개월 있다 딱 나오니까는 90kg대가 딱 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빠졌어. 한 6개월 정도 백수생활.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을 시작한 거지. 24살에. 24살 가을쯤, 가을 겨울쯤 그쯤에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지. 그때 이제 방송을 시작했을 때 몸무게가 84kg였어. 정확하게 기억해. 그러다가 이제 돈 좀 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피자 시켜 먹고 뭐 하고 이제 밖에 나가질 않고 집에서 방송이 재밌으니까 계속 방송만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완전 그 살이 계속 찌더라고. 앉아가지고 생활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지. 그래서 최고 고점 찍은 게 127kg인가 8kg인가. 130은 못 찍어본 것 같고 128kg 정도까지 몸을 찌웠었어. 그러고 나서 지금 몸무게가 115. 최저점 찍었을 때가 107kg 찍었지. 예, 방송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115. 다시 찌고 있어. 그게 한 10,
한 거의 한 20년간의 그 몸무게 변화니까 지금보다 더 뚱뚱했지. 지금 115kg 허리 사이즈 38. 예. 허리 사이즈 38. 40 안 넘어. 40은 안 넘고. 그 나 에어백 바지 주문할 때도 38로 주문했잖아. 그거 딱 맞아. 38이야 허리는. 예.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 사람들이 보면 이제 몸이 돼지들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팔이야 팔. 이러면은 여기를 허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를 여기를 허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는 배야 배. 이건 배고 허리가 아니야. 허리는 여기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사이가 허리야. 딱 골반 있는데 이제 거기가 내가 38인치라는 거야. 이해가지? 벨트 들어가는 딱 그 라인 거기에 38이야. 바지를 근데 그렇게 입지 않나? 근데 뚱뚱해지면 배바지를 많이 입어 확실히. 팬가 고맙습니다. 벨트 라인이라고 하자. 벨트 라인. 두부 먹고 나니까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 사람 콩을 먹어야 돼. 콩을. 검은 콩 좀 주세요. 검은 콩 안방에 있습니다. 예? FC. 네? 검은 콩 좀 주세요. 검은 콩은 안방에 있습니다. 검은 콩이요? 예. 오늘 콩으로 그냥 작살 내버리겠습니다. 저희 강화도에 가면은 남기신 거예요? 조금 남겼어. 배부르네. 예. 와, 근데 두부 550, 두부 550g 먹는 거 이거 쉽지 않네. 아. 강화도에 가면은 이제 강화도. 그 강화도에서 더 들어가면 교동도라고 나와요. 교동도. 예, 되게 조그매. 섬이야. 거기 이제 다리로 이어놨어. 교동에 들어가면 이제 그 대룡시장이라고, 대룡시장. 대룡시장에 가서 볶음 검은콩을 사온 거야. 거기 시장 구경하는데 이제 막 보면은 이거저거 많이 팔거든. 그럼 거기서 막 몇 개 주워 먹어보다, 이거 맛있다 해가지고 산 게 이거야. 스포트 에프레거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볶음 검은콩. 약간 짭짤해요. 이런 것들 주전부리로 먹으면은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완전 건강 전도사다. 맞쥬? 맛있어 이거. 맞아. 약간 꾀돌이 불량식품 느낌인데 건강한 맛. 고소해. 아, 바나나 하나 먹고 싶다. 다음에 바나나 좀 사다 놔야겠다. 쿠팡으로 바나나도 살 수 있냐? 바나나 살 수 있어. 바나나 좀 사가지고 식이섬유 좀 섭취하자. 바나나랑 오이랑. 아, 건강한 걸 많이 먹어야 돼. 진짜.
오이, 바나나. 오이, 바나나, 토마토 이런 거. 집에 그런 걸 좀 쌓아놓고 너무 배고프면은 바로 그냥 배달시키지 말고 일단 이런 것부터 먹고.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면 라면 두 개를 끓여 먹을 거 아니야. 라면 한 개 먹을까?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냄비에다 물 붓고 막 뭐에 홀린 것처럼 막 그렇게 라면을 끓여버리잖아. 거기다 막 계란 막 두 개 막 때려놓고 그 짓을 안 하고 일단 배고프면 냉장고 열어가지고 토마토 하나부터 씹어 먹는 거야. 토마토, 바나나, 오이 막 씹어 먹어. 그러고 나서 막 두부 같은 거 먹고 어느 정도 배 채워놓고 라면 하나를 끓여. 그러면은 좀 덜 먹는다 이거지 내 말은. 오랜만에 인사 같은데. 대건님 고맙습니다. 대건님 100개 감사합니다. 바나나 1kg에 3,000원이에요? 바나나 1kg에 3,000원이야? 네. 와 진짜 싸네. 상덩이에 어. 델몬트 건 조금 비싸고 1.4kg에 5,000원. 맛있게 먹는다. 아니 껍질을 왜 먹는 거야? 저기에 영양소가 있다고? 아니 저걸 먹어? 아 진짜? 저게 알짜배기야? 아 지금 다들 그럼 드시나 보네 여러분들도. 예, 바나나를 보통 이제 바나나를 먹으면 보통 이제 길게 그 꼬다리 나온 거를 갖다가 똑 잘라갖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먹고 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바나나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똑 잘라가지고 여기 벌어지면 그 상태에서 꺼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뿔 달린 것 마냥 돼 있는 거 이렇게 먹은 다음에 전마 마냥 껍질 씹어 먹는다고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문해요? 바나나 주문하자. 바나나 1kg에 3,000원 진짜 싼데? 꺼내지잖아요, 올해. 그 바나나를, 델몬트 건 얼만데? 100g당 381원. 베트남 스텔라나께 299원. 약 한 90원 정도 차이나. 80원 차이나. 근데 쿠팡에서 바나나 시켰는데 약간 초록 색깔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나나가 오면은 좀 먹으면서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델몬트, 신맛 많이 나는 거? 델몬트 사야. 델몬트 걸로 많이 익은 걸로 사자. 좀 저기 노르스름한 걸로. 델몬트는 그래도 좀 뭔가 실내 그거잖아. 그냥 바나나 검색을 해가지고 시청자들이래. 리뷰 많고 많이 사고 그런 걸 사. 돌 거 돌이 최고라는데. DOL이 DOL이 바나나로 살아. 돌 거 맞아. 돌 것도 괜찮지. 돌걸로 해서 사서 먹어야겠다. 2.4kg만 살게요. 아니 오늘 뭐 그냥 앉아갖고 그냥 뭐 노가리 까고 했는데 1시간 정도 노가리 까는데 많이 봐주시네. 다른 거 뭐 또 살 거 있나요? 바나나만 사. 바나나랑 저 토마토도 좀 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이 사. 오이. 대구이 사까요? 오이. 오이 조금 프리미엄 오이로 사. 가성비 챙기겠다고 막 아무 오이나 샀다가는 집에 와가지고 오이 먹는데 막 오이 껍질 까면서 막 짜증 나 버려. 청오이, 백오이 뭐 살까요? 청오이지. 그래야지. 오늘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는 여러분들 오쇼하고 미스테리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디캠 공포 게임 그것도 좀 준비를 했고요. 게임 방송은 조금 짧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 방울도마도? 방울도마도는 별로. 그러면 그냥 완숙토마토 살게요. 완숙토마토 좋다. 난 토마토 베어 먹는 것도 참 좋아하거든.
아니야, 설탕 필요 없어 나는. 스테비아. 어, 그냥 그냥 그 토마토 자체가 맛있는 거야. 단단한 토마토 말고. 어. 완숙된 거. 완숙된 거. 완숙된 토마토 그냥 씻어 가지고 그 씹어 먹는 맛도 있지. 예. 1kg 살게요. 배고플 때 냉장고 열어가지고 바로 그냥 뭔가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조금 사가지고 좀 미리 좀 포만감 채워놓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걸 먹어야겠다. 어, 라면 두 개 끓여 먹을 거 한 개 끓여 먹을 거 아니야. 그죠? 라면 밥 말아 먹을 거 밥 안 말아 먹을 거 아니야. 어. 지금 내가 그래. 아, 저는 당뇨가 무서워서 설탕 같은 걸 못 먹겠어요, 아예. 예. 이번에 그 파묘 영화 봤을 때도 그 라지 세트로 시켰는데 실수로 제로 콜라로 달라고 하지 않아서 그냥 콜라 줬어요. 그냥 콜라 한 모금도 안 먹었습니다. 어, 그냥 콜라네. 아, 이거 바꿔달라면 안 바꿔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랄프야, 니 이거 다 마시고, 그 옆이 커피에 바나다 그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메리카노 2,500원에 팔길래 그냥 그것만 쪼쪼 마시고, 예, 그랬지. 이게 좀 뭔가 그 단 거를 두려워하게 돼. 진짜로. 어. 바나나 당수치 되게 높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래도 뭐, 탕후루 처먹고 초콜릿 처먹고 뭐 당 높은 거 뭐가 있어요? 예, 네, 음료수 처먹고 그런 거보다 바나나 하나 먹는 게 훨씬 낫겠지. 어, 똑같다고? 그럼 바나나 이꼬르 콜라 한 잔 똑같은 거야? 아, 진짜로? 그거는 개소리 같은데. 너무 극단론자들. 예. 네. 극단론자들이 딱 얘기하는 게 그거야, 좋아하는 거. 바나나도 당 있어, 코트야. 당을 아예 안 먹으려면 바나나도 먹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가볍게 무시할게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나나는 건강에 좋은 거지. 콜라랑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원래 다이어트 할 때 바나나 안 먹어요 하시는데, DLS TOD 지금 영어떼기 저분 그러면은 님 몸 인증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네, 하도 인터넷에서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아갖고 못 믿겠어요 솔직히. 님 몸 인증해가지고 그냥 님 몸 사진 찍어서 그냥 인증만 해주시면은 제가 치킨 한 마리 그냥 기프티콘으로 드릴게요. 대신 포스트잇에다가 지금 날짜랑 이렇게 님 닉네임 쓰시고 이렇게 들고 우통만 벗고 목 밑에 얼굴 안 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화장실에서 사진 딱 찍어가지고 인증 자유 게시판에 딱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예, BBQ 황금 올리브 세트 콜라까지 포함해가지고 콜라 1.25리터까지 포함해가지고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예, 알겠죠? 예. 아니요, 바나나 드세요 이러잖아. 아우 졸려래 아우 저질이야. 엑셀 방송 들어가서 채팅만 쳐도 BBQ 치킨 준다고요? 진짜요? 와, 요즘 치킨 얻어먹기 되게 쉬워졌네. 아, 진짜요? 그럼 아프리카 가입한 다음에 그냥 치킨 이벤트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의미 없이 채팅 계속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 얻어내면은 그거 완전 창조 견제인데? 나도 해야겠다. 예. 나도 해야겠는데? 아, 채팅을 진짜 안 쳐서 치킨 준다고, 진짜로? 헐, 처음 알았어.
시간 빌 게이츠들. 시간 만수르들. 이거 뭐냐? 아니 유튜브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뭐 컨텐츠도 막 이제 약발방도 안 하고 이제 약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용찬우를 공부해서 용찬우를 깔아. 용찬우란 사람이 진짜 맛있는 먹잇감이다. 그 사람 좀만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들 중에 한 10마디 중에 8마디, 9마디 정도는 다 개소리다. 그거 이오목조목 다 반복, 반박하는 것만 해도 돈 벌 수 있다, 코트야. 안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약간 까주는 거 대리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만 해도, 돈 벌 수 있다, 코트야. 유튜브 컨텐츠는 용찬우를 까는 식으로 가라 그랬는데 저는 진짜 전혀 관심이 없어. 왜냐면 용찬우란 사람 이제 한창 핫했을 때도 그냥 오슈에 뭐 이렇게 용찬우님 얘기가 많아. 넘어가 넘어가. 그리고 그냥 보통 그렇게 넘어갔어. 왜냐면은 내 기준에는 이 사람이 뭔 소리를 개소리를 하고 막 이거 빨간색 보고 파란색이라고 하고 막 이걸 보고 빨간색인데 빨간색을 파랑색이라고 하는데 빨간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해도 나는 타격감 1도 없고 몰입 자체가 안 돼. 그 사람들이 처음에 벌집 건드렸던 게 이렇게 좀 헬스 하시는 분들, 운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입니다. 운동이라는 건 말이죠.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뭐 걸을 수 있고 뭐 내 한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정도의 근력만 되면은 그 이상까진 필요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그 어그로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좀 이제 유튜브 내에서 엄청 큰 빌런처럼 자리 잡았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지금 카페 올라온 거 보니까 오늘 구독자 휴대폰 부시는 19만 유튜버라 그러는데 이분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전부 안 했어요. 폭력 썼어요. 남해선 전부자 했어요. 폭력 썼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고. 와, 실제로 시비 걸리네. 와, 실제로 시비가 걸려버리네. 밖에 나가면 무서울 것 같은데. 덜덜덜. 근데 뭐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막 굳이 난 뭐 틀렸다라고 막 반박하는 것도 웃긴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사실 크게 몰입이 안 돼. 그래서 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렇게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거든 사실 나는. 근데 진짜 사람들이 계속 뭔가 먹잇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 뭐 내가 자세히 안 알아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치 그냥 그런 누가 개소리해. 근데 그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않아? 진짜 열받았나 보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갖다 그냥 후려쳐가지고 핸드폰 떨궈버리네. 자, 30분 정도의 오슈를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미스테리도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풍선이 200개네요. 예, 200개. 또 그 시간이 왔네요. 네. 자, 여러분들, 저, 예, 10분 정도만, 예, 빠르게 좀, 여러분들, 시청료 좀만 받고, 그러게 갑시다. 예. 오늘은 6시에 가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 컨텐츠 다 보여드리고 갈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좀 더 할 수도 있고, 예. 어제랑 엊그제 제가 6시까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좀 길게 해드릴 테니까. 아, 고맙습니다. 쉬고먹고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쉬고먹고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로또 두 장을 산 것도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당첨만 되면은 지금 10개거든요. 예. 이거 로또 당첨만 되면 전 정말 여러분들한테 풍선 얘기 1도 안 할게요. 예? 로또만 당첨되면은 진짜 웃으면서 언제 어느 시간이든 그냥 게이지 꺼놓고 할 거야. 아니 방송 안 접죠. 방송 접는 게 바보짓이야. 이거 당첨돼가지고 한 20억 정도 된다고 쳐. 뭐 세금 다 떼고 나서. 근데 이제 20억도 안 돼 이제. 마지막 로또 당첨금 1등 보니까 19억 받았더만. 세금 떼면은 10몇 억? 10, 한 14억? 그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야. 14억? 10몇 억? 인사드립니다. 뱅뱅몬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방송을 확 놓을 수 없는 정도 액수야. 물론 다음 주 로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로또가, 예. 이 로또만 되면? 진짜?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지. 풍선 받고 싶지 않지. 그때 뭐 풍선 가지고 뭐 굳이 막 이렇게 아쉬울 게 없지.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제 자산이 얼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뭐 평생 먹고 살 정도가 아니에요. 예. 평생 먹고 살 정도로 벌어놓고 그랬으면은 뭔가 이제 시청자들한테 지금 솔직히 이렇게 방송에서 버는 돈도 어찌 보면 사실 품돈 잔돈벌이야. 어떻게 보면은 많이 모아놓고 있으면 그게 이제 목돈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뭐 만 개 정도 받고 이런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잔돈벌이야, 잔돈벌이. 예. 그냥 다른 좀 방송이나 이런 저 버리들에 비한다면은, 예. 거기에 비하면 사실 그건 맞잖아. 그래서 이걸로 막 모아가지고 막 노후를 준비하겠다라는 느낌은 사실 아니지.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막 진짜 내가 평생 먹고 살 정도의 그런 정도로, 뭐 나는 기준이 평생 먹고 살아야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을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내 말은 딱 그거야. 원금 손대지 않고 내가 가진 돈만으로 뭔가 벌려가지고 그냥 꾸준히 뭐 적당하게 내 취미생활 다 해가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어놔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사실 막 크게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0억? 40억 정도? 그래야 좀 뭔가 평생 동안 크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세금 다 떼고 그냥 모든 낼 거 다 내고 나서 순수익 딱 그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 진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벌써 지금 이거 당첨되면 누구한테 얼마씩 줄지부터 다 계산해놨어. 전 이거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예. 아 뭔가 예상 그냥 로또 방으로 자연스럽게 누가 뭔가 홀리듯이 이끌려갔어. 그 느낌 뭔가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조상 할아버지가 안내해준 것 같아. 전 무지성으로 샀어요. 평소 이런 거 사는 사람도 아니고 태어나서 로또 두 번 사봄. 몇 달 전에 내가 로또 샀을 때는 그때 이제 저 뭐야 똥 꿈꾸고 나서, 예, 방 안에서 똥에 갇혀가지고 막 똥 냄새 나고 막 깼는데도 똥 냄새가 막 생생하게 나길래 그 똥 꿈꿨을 때 로또 한 장 샀었죠. 예,
그런 거 다 안 됐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구매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무지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끌려 가가지고 자동으로 구매한 거야. 난 이거 된다고 봐.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거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한테 좀 베풀고 어떻게 쓸지 운용을 할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뽑으니까 20번대가 너무 많이 나오네. 원래 그런 건가? 담배는 피겠습니다. 운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점을 믿겠지. 예를 들어 나는 운명을 믿어. 사람은 결국 운명대로 가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운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 꼭 도달하게 돼. 운명의 지점에.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로또 당첨 많이 된 그런 명당자리 막 그런 데 가서 사겠지. 그리고 1등 번호는 미리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가끔씩 점지해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보는데 난 그거 아니라고 봐. 애초에 로또 번호가 미리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난 운명을 안 믿어. 인천의 그 학익동의 명당 자리, 로또 1등 많이 당첨된 곳, 그런 곳이라고 써붙이면은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하나의 마케팅이지. 나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난 운명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적어도 1000개는 채우고 갑시다. 예, 적어도 1000개는 채우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예, 지금 400개 받고 컨텐츠 바로 시작하면 오늘 1000개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예. 아, 우리 대건님이 형님 피규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끝까지 자리하겠습니다. 아, 우리 대건이 어서 오고 300개. 앞으로는 컨텐츠 할 때마다 하기 전에 좀 이렇게 받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워볼까? 그래서 컨텐츠 한 4개, 5개 정도 하면은 4,000개, 5,000개는 가져가는 거잖아.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고. 밤양갱 노래 들어봤는데 뭔 노래인지 모르겠어. 해로움님께서 콧박이게 우리 해로움님 통큰 팬감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해로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제가 지금 막 못 번다고 해서 그래서 뭔가를 차리고 조바심 때문에 사업을 버리면은 필이 망한다고 봐요. 예, 사업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예. 왜냐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될 생각밖에 안 하더라. 백종원 아저씨가 그랬잖아. 안 되는 집을 가서 망한 집들, 파리 날리는 집들, 주인장 앉아갖고
피크 시간에 TV 보고 있는 그런 집. 그런 집에 가면은 뭔가 망할 것도 예상을 하니까 더 신중해질 거란 말이지. 근데 사람들은 잘 되는 집을 가. 모퉁이에 막 이제 되게 목 좋은 자리, 임대로 난데 그런 데를 막 알아보러 다니면서 여기서 이것만 차리면은 대박 나겠다 해가지고 막 시장 조사를 들어가. 예를 들어 내 갈비집을 차려. 그럼 갈비집 잘 되는 곳들을 막 시장 조사를 해. 그러면서 이제 막 습득을 하겠지. 근데 잘 되는 집만 가니까 야 이거 하루에 매출 어마어마할 텐데 이 정도면은 이게 내 돈인데 아 빨리 차려야겠다. 그러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보릿고개도 슬기롭게 좀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안 될 때는 안 돼도 조금 붙잡고 있어 봐야 돼.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제가 무슨 뭐 스펙을 쌓은 것도 아니고 저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운전면허증 그리고 저 워드 프로세서 그거밖에 없어요. 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워드 프로세서 땄거든요. 예.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하나로 내 스펙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예. 적어도 뭔가 방송 외적으로 내가 먹고 살 거를 생각을 해놓는다면 중장비 자격증 정도 하나 정도는 따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으니까 방송만 해가지고 그냥 쭉 살았으니까 완전 방송 말고는 할 게 없는 사람인 거지.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방송으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뭔가 사업체를 벌여가지고 뭘 한다? 망하죠. 아무런 노하우도 없고 뭘 할 수 있겠어. 맞죠? 예.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온다는 건 진짜 정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야. 예. 요즘 그리고 막 이제 외식을 많이 하는데 배달보다도 좀 이렇게 샤브샤브 집도 가고 뭐 고깃집도 가고 막 한식 뷔페집도 가고 막 먹고 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거를 한번 차리면은 진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생각만 해야지 진짜로 그거 실천으로 하면은 바로 망한다고 봐요, 저는. 망할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맞아. 아니면 뭐 대단한 뭔가 기존에 없었던 걸 노하우로 뭔가 차린다든지.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카페 같은 거 하나 차린다고 쳐요. 방송 끝나면 거기 계속 앉아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와서 아메리카노 한 잔씩 드세요. 와가지고 자리나 죽치고 있지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그냥 먹고 그냥 자리에 앉아가 그냥 저 멀뚱멀뚱 그냥 실제로 보고 와 저렇게 코트 실제로 저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만 좀 보고 그냥 그러고 가지 그게 돈벌이가 되겠냐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진짜로. 값을 지불하게끔 하는 정말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지. 예. 라이더 카페도 내가 차려보려고 했는데 라이더 카페 청만장이라고 있어. 청라 만남의 그 광장 해가지고 요즘 라이더 카페는 무슨 먼 만장 그래갖고 만장으로 끝나. 청만장, 먼 강만장, 무슨 만장, 양만장 있는데 청만장도 망했어. 두 달 만에. 저 사장님 엄청 돈 많이 들이셔가지고 막 인테리어 싹 다 해놓고 오시는 라이더분들 라이더 할인 막 10% 막 할인해주고 막 뭐 세차권까지 막 뿌리고 막 이벤트 열어가지고 막 라이더 장비까지 막 이렇게 해주고 이벤트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망했어. 뭔가를 차리는 게 진짜 신중해야 돼. 망하는 게 경험이다. 경험이 아니지. 망하는 건 망하는 거지. 예. 난 그런 거 경험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 성공하기 힘들지. 예. 제가 만약에 뭔가 사업체를 차린다. 그러면 저는 그 무인 카페를 한번 내보고 싶긴 해요. 무인 카페. 예. 무인 카페 단점이 이제 그 동네 배달하시는 분들 앉아가지고 라지트 돼버린다더만. 무슨 배달 하시는 분들 옷차림새 있잖아. 여기 뭐 땡땡 박스 해가지고 이렇게 라이더 그 저기 배달 업체에 적혀 있는 그 유니폼 입고 그냥 앉아가지고
추울 때는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냥 어?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앉아있기도 하고 막 그런다더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잘 안 가게 되고 사람들 많으면은 뭐 그런 단점이 다 있대. 어. 또 더울 때는 거기서 잠깐 앉아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음료도 안 시키고 앉아갖고 시간 죽이고 있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돈 못 벌지. 예.